예, 뭐 저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에 빛나는 문채원 씨. 2011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문채원 씨의 예쁘고 솔직한 이야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자신 가득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2011년 가장 주목받은 여배우 문채원 씨와의 설레는 만남이 지금 시작됩니다.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여배우? 올해 1년 동안은 딱 세 작품 하고 굉장히 바쁘게 정신없이 지냈어요. 많이 하고 싶었던 마음, 그 갈증을 좀 푸는 한 해였고. 하지만 피해갈 수 없었던 연기력 논란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그녀. 초반에는 조금은 좀 논란이 좀 팬들이 좀 이렇게 좀 악플도 좀 있고 그랬거든요. 속상하죠. 뭐 속상하죠. 잘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게 속상했어요. 내 감정을 써서 내 얼굴을 써서 내 손짓, 발짓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땐 거기도 보기 싫어요. 지만은 겪어야 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로운 점으로 남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지 같은 회사 식구인 예진 언니나 같이 작품했던 한효주 씨, 그다음에 문근영 씨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응원해주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돼서 그렇게 연기에만 매진한 문채원. 똑같이 여자긴 하지만 좀 더 다양성을 두고 캐릭터를 하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유지랑 경사가 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해주신 분들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끝내신 터라 오늘 굉장히 최종적이 봐요. 청룡영화상 신인영화상까지 거머쥐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요. 좋은 영화로 또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애 첫 참석이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가진 않았고요. 차가 그게 경절. 신인상이 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저도 깊고 그런 의미에서 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좀 성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제가 막 견적을 얘기를 하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사진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시면서 데뷔 초랑 지금이랑 사진을 하면서 막 견적을 얘기를 하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를 하시고 밑에 조금 이렇게 자막에 가로쳐놓고 정말 이게 사실이 아니고 우리끼리의 추측이니 오해하지 마라 달라 이제 이런 또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보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논란 속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빛이 났습니다. 공주평 같은 건 없으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냥 간혹 그렇게 오해를 받거나 그렇게 잘못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카메라 뒤편, 그녀의 진짜 모습은? 된장찌개 밥 비벼 먹고 싶다. 된장찌개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원래 느끼한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미녀 여배우 10명 중에 8명은 껍데기 좋아해요. 껍데기 좋아하세요? 20대의 털털한 아가씨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친오빠 같았으면 하는 생각. 오히려 편한 남자가. 네. 사랑. 여배우에겐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상대 남자 배우 중 이상형을 물어봤습니다. 네. 남의 오빠가 많이 쉽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친오빠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동생한테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고 이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혹시 지금 요즘도 이렇게 관심이 가는 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내가 너무 이런 질문을 했나? 카메라는 시간을 담습니다. 그래서 문채원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목표 같은 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 성격적인 측면이 남 앞에서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배우로서 깨야 될 게 많아요, 저는. 그게 깨져야 자꾸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카메라 앞에서 있는 게 좀 더 당당해지고 해야 표현력이 넓어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게 깊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좋은 작품으로 캐릭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